근데 결국에 그 본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시장이 PC시장이잖아. 네. 그대로 본인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되돌려받는다.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KBNC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인보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냥 일반 메인보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조금 민감한 가격 얘기를 조금 해볼 거예요. 사실 메인보드가 2022년도쯤부터 이제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메인스트림이나 그 로우엔드 모델들을 선택하려고 딱 보면은 가격을 보면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네, 그게 보니까 추이를 조금 보니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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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오르더라고요. 올해까지. 네, 네. 이게 가격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 좀 이제 감자나님한테 이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이 메인보드 가격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올랐거든요. 이 메인보드 가격이. 그쵸? 어쨌든 모든 물건의 가격은 조금씩 오르기는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은 고가형 제품 위주로 가격이 올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텔의 Z 시리즈나 네네네. 아니면 AMD X 시리즈 같은 그렇죠. 상위 네. 모델이 말씀하신 상위 모델 네. 제품군을 위주로 새로운 라인업이 출시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거나 네. 더 고급형 제품이 출시되면서 가격이 오르거나 메인스트림이나 로우엔드 계열은 환율이나 거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죠. 환율이 오르면 올랐다가 내리면 떨어졌다가 포스트 코로나에도 가격은 계속 올랐는데 그게 잘 언급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특히 작년과 올해 SSD나 메모리 가격이 엄청 폭락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인보드가 올라도 얘네들이 떨어지니까 전체 PC 가격은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거기다가 그래픽카드가 너무 비싸니까 얘 때문에 지금 내가 PC를 못 만들어 만 얘기만 나오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원인이 딴 데 가 있는 것처럼 보였네요. 그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죠. SSD나 메모리 가격은 이제 하향 안정화됐고 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픽카드 가격도 내려왔고요. 그렇죠.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죠.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인보드 가격이 떡하니 이제 보이는. 아, 가려졌던 그늘에서. 가려졌던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고가형은 너무 비싸고, 저가형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어느새 뭐 막 네. 10만 원대 넘는 게 그냥 대부분이더라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2년 여름 정도를 기준으로 네. 저가형 제품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얼만큼 올랐는지를 좀 보면 네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급형 제품 메인보드 A320 제일 싼 거 그러면 얼마예요? 어, 한 6만 원대 8만 비싸요 8만 원? 막. 아니 옛날에 아 옛날에 옛날에 5만 원대도 있었고 4만 원대도 있었죠 4만 원 5만 원이잖아요 제일 싼 엔트리 메인보드 가격 5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CS 거 그랬어요 지금 제일 싼 A320 메인보드가 6만 원대 후반 7만 원이에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한 30, 40% 오른 거예요. 30, 40% 올랐네. 네. 그리고 한 세대 이전 네네. CPU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으로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H410이나 H510. 410과 510 이전 세대 메인보드 가격을 보면 지금 다 9만 원 이상이에요. 우와. 9세대인데요? 네. 8만 원대 후반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9만 원대예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싼 게 현재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 9세대, 신세대를 막론하고 구매할 수 있는 메인보드는 인텔이 8만 원 후반이 최저가고요. AMD는 6만 원 후반이 최저가예요. 전체를 통틀어서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비교했을 때 30, 40%에서 50%가량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에는 고가형만 올랐지만 지금은 고가형이 올라가면서 저가형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같이 따라가는 거네요. 같이 따라가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오른 가격들이 결국에 어디에든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어디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가형 메인보드는 2010년대부터 가격에서 올랐다 그랬어요. 네네네. 이런 고가형 제품들이 가격이 오른 것이 시장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네네.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왜 그러냐면 일단 사는 사람이 적어요. 네. 그분들은 비싸도 사요. 왜냐면 감성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리고 다른 제품을 또 사요. 아. 그러니까 얘가 가격 올랐으면 바꿔서 이걸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가형을 한번 마음에 드시는 분은 그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품을 반드시 사요. 다른 고가형으로 넘어가. 밑으로 안 내려가요. 다운그레이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가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가형을 계속 사요. 아니 뭐 명품이 구찌백이 가격이 올랐다고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수스, ROG, 스트릭스도 가격이 올라도 산다고요, 그거는. 그래서 전체 시장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저가형이나 메인스트림 가격이 올라가는 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이거는 올라가면 안 사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픽카드 가격 오르는 것보다 이게 더 위험해요. 메인보드 오르는 게요? 어째서요? 왜냐하면 그래픽카드를 쓴다는 얘기는 내가 게임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 소비자가 사는 거예요, 어차피. 메모리는 가격이 오르면 용량을 줄이면 돼요. 그쵸. SSD는 가격이 오르면 용량을 줄이면 돼요. 500기가 살 거 240기가 사면 돼. 메인보드는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돼요. 저가형 제품이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전체 PC 수요 자체, 판매 대수 자체가 공공기관, 아. 기업용, 그쵸, 그쵸. 교육용, 가게에서 쓰는 PC 엄청나게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메인보드는 안 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제일 싼 게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4만원이나 올라버린 거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10만원대짜리 PC도 있었어요. 19만 9천원 해가지고 PC를 팔 수 있었어요. 지금 10만원대 PC 없어요. 없죠. 없는 이유가 메인보드가 9만원이니까. 그러니까 3000G에다가 320MK를 꼽아야 돼. 근데 CPU는 5만원인데 보드가 7만원이에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그럼 12만원이잖아요. 그쵸. 지금은 그래서 10만원 PC가 없어요. 지금은 20만원 PC도 찾기 힘들어요. 지금은 가장 저렴한 게 30만원대예요. 현재는 평균이. 코로나 이전에 19만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 영향은 메인보드 때문인 거죠. 가장 큰 이유가. 왜냐하면 나머지는 가격이 안 올랐잖아요. SSD는 오히려 떨어졌죠. 네. 메모리도 떨어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픽카드는 어차피 여기서는 안 써요. 그렇죠. 네. 케이스도 가격 안 올랐거든. 파워도 안 올랐어. 뭐만 올랐어? 메인보드. 보드만 오른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돌려야 되잖아, 매출을.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한 달에 100대 팔았으면 100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가형 50대 팔았으면 저가형도 50대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가형도 갑자기 50대에서 20대로 줄었어. 팔아야 되니까 내 마진을 포기해야지. 왜냐하면 메인보드 가격이 3, 4만 원 올랐으면 내 마진 3, 4만 원 토해내야죠. 그래서 가격이라도 비슷하게 만들어야죠. 지금 수입원들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수입원들이 안 좋은 이유가 마진을 못 먹어서 그래요. 가전은 오는데 돈 가전은 오는데 거죠? 마진을 못 먹으니까. 근데 마진을 왜 못 먹냐면 제일 싼 모델 하나는 많이 나가요. 여러 개 650 중에 하나. 여러 개 650에 아니면 전체 뭐 기가바이트 아수스 MSI 포함해서 제일 싼 거 딱 하나 있잖아요. 네. 그거는 나가요. 최저가로 딱 지금 나오는 거. 최저가로 딱 지금 나가는 거. 걔는 나가. 근데 걔 다음으로 1,000원 비싼 제품은 절대로 안 나가요, 지금. 와. 모든 수입원이 다 그래요. 1,000원이라도 나는 내 마진 토해내면서 PC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1,000원이라도 싼 걸 사야 되는 거야. 조립하시는 분들이. 그쵸. 그러니까 내 마진 포기하면서 조립하고 있는데 1,000원 비싼 걸 사겠어요? 안 사죠. 그러니까 유통사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마진을 포기하고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통사도 마진을 못 먹고 판매하는 사람들 마진을 못 먹고 매출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거지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소비자는 비싸게 사야 되고 판매하는 사람은 마진이 없는 상황이 올해의 핵심이에요. 아... 올해 PC 시장의 핵심은 딱 요거예요. 서로 마진을 못 먹고 있어. 네, 소비자는 비싸서 못 사겠고 판매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팔고 있는 상황. 근데 이 상황의 결정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메인보드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 네. 그 중심은 메인보드가 특히 있구나. 저가형 메인스트림 제품. 가장 많이 팔리는 네. 것들. 이러한 원인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 원인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수요 축소. 왜냐하면 코로나 때 많이 샀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샀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지금은 간다?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환율 상승이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환율이 올랐으니까. 코로나 이전에 환율이 대략 1,100원대였어요. 거의 1,000원대는. 네, 1,100원대, 네. 1,100 몇십 원. 지금 1,300 몇 원이에요. 와,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어요. 환율이 15% 가량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15%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예.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메인보드도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메인보드만 가격이 오르죠? 그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얘기 잘하셨어. 그러니까 아니 뭐 원자재 값 뭐 다 오르고 환율 다 오르고 다 올랐으면은 결국에는 뭐 CPU도 오르고 메인보드도 오르면 오른 거고 뭐 메모리 다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메인보드만 오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잖아. 아니 왜 메인보드만 오르냐 그러면 그래픽카드는 왜 떨어져? 그러니까요. 네. 랜드는 왜 그 SSD는 왜 떨어져? SSD는 왜 떨어져? SSD 떨어진 건 다 알아요. 뭐 지금 반도체 저거 네, 재고 때문에 난리니까. 재고 턴다 뭐. 그래서 삼성이 지금 그 손해 보고 던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멈췄어요 그것도. 메모리도 가격 하락 멈췄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싸. 그러면은 다른 부품들 있잖아. 네. 다른 IT 부품들 네네. 다 가격 동일해요.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근데 보드만 올랐어요. 보드 제조가 네. 사실상 독점 구조라는 거지. 거기 말고 딴 데는 없으니까. 네, 딴 데 없으니까. 모두 대만 제조사예요. 대만 외에 보드를 제조하는 데가 없어요. 그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지난 편에. 네. 왜 대만은 메인보드 강국이 됐을까? 한 국가에서 다 해.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는 안 그래요. 대만에서도 하고요. 중국에서도 해요. 대만에서 하려고 해도요. 중국에서가 던져요. 그쵸. 나는 가격 받고 싶은데 쟤네가 던져. 그러면 나는 가격 맞춰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보드는 안 그렇거든요. 단품 시장. 을 기준으로 보드 제조사가 몇 개가 있어요? 일단 아수스 있고, 또 뭐 에즈락 있고, 기가바이트 있고, MSI 있죠. 컬러풀, 그리고 바이오스타 더 있나? 그리고 ECS. 아 ECS. 일곱 개예요. 네. 모두 대만이에요. 컬러풀은 아니죠. 그쵸, 컬러풀은 아니죠. 컬러풀은 중국이에요. 네, 대만. 보드는 대만이에요. 네. 보드가 체인텍 OEM이에요. 아. 컬러풀은 그나마 판매하는 곳이 중국 시장하고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예요. 여기서만 팔아요. 해외 수출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컬러풀은 중국 시장에서만 사실상 일정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중국 시장 밖에서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 바이오스타. 네. 바이오스타는 회사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점유율이 얼마 안 돼요. ECS는 하나씩 있어요. 사실상 4개 회사 독점이에요. 아소스, MSI, 기가바이트, 에즈락.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이 네 개 회사 점유율이 월드와이드 80%가 넘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핸드폰 지금 알뜰폰 때문에 깨졌지만 알뜰폰 있기 전에는 SKT, KT, LG 3사 독점이었잖아요. 그쵸. 가격 안 떨어지잖아. 똑같은 거야. 여기 네 개 회사 독점인 거야. 그게 거기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긴 해요. 저는 독점이라고 보고 사실상 메인보드는 4개 회사 독점 구조다. 그러니까 가격을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왜 이렇게 가격을 다 동결하는 걸까요? 느낌이? 장사가 안 되니까. 실적이 안 나와서. 네,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PC 시장 수요는 항상 감소해 왔어요. 2010년대 이후로는. 메인보드 제조사 아수스, MSI, 기가바이트, 에즈락 입장에서 보면 네. 안 줄었어요. 왜 안 줄었냐면 경쟁사가 계속 퇴출되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메인보드 제조사들이 대만에 20, 30개씩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2010년대에 하나씩 퇴출했죠. 네네네. 얘네들은 수량이 안 줄어. 왜냐하면 경쟁사가 퇴출하니까 내가 그걸 먹거든. 점유율이 올라가니까. 점유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생산하고 내가 판매하는 물량은 똑같아. 그러니까 영향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가격을 유지했어 계속. 더 이상 퇴출할 데가 없네. 다 퇴출했잖아. 네. 근데 코로나 때 터졌죠. 그쵸. 터져서 많이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포스트 코로나 수요가 끝났어. 수요가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들 지금 적자예요. 아수스도 22년 4Q부터 영업이익 마이너스 상태예요. YOY라고 하죠. 전년 대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8%. 계속 내려가는구나. 계속 지금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작년이 코로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주는 게 너무 당연해요. 22년 4Q부터는 영업이익 자체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있다고요 지금 아수스가. 다른 돈 볼 필요도 없어 아수스가 손해보고 있으면. 그쵸 그쵸. 네. 다 적자란 얘기예요 지금. 적자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가격을 올리겠구나. 싼 것부터 가격을 올리는 거죠. 이익이 안 나는 것부터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 고가형은 이익을 계속 내고 있어요. 아수스 실적 발표 자료에 고가형에서는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써놨어요 걔네들이.
본인들이. 근데 그것도 올리면서 이제 얘도 건드려야 되는 거지. 아예 저가형 제품을 안 만드는 걸로 대응을 해. 제품 종류를 줄이는 거구나. 종류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저가형 제품을 몇 개씩 만들었는데 지금은 안 만들어 아예. 그러니까 H610 같은 현재 메인스트림은 만들지만 네. 그 구세대 제품은 안 만드는 거야 이제 아예. 510, 410 이제 안 만드는 거예요. 빨리 단종시켜버리는. 단종을 시켜버리는 거죠. 현재 지금 A320 갖고 있는 게 A320MK거든요. 현재도 수입되는 게. 그 이전에 A320M 보드를 하나 팔았어요. 네네. 그게 EX-A320이었어요. 네. 걔는 9만 원이었어요, 가격이. 고가형이었네요. 네, 고가요. 지금 450 보드도 아직 나오거든요. 아. 이제 단종 들어가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도 안 나와요, 이제. 450 보드가 딱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TOF 라인업이야. 아, 터프 라인업. 네. 모든 450이 다 단종되는데 TUF만 남았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지. 아저씨가 왜 TUF를 남겨놨을까? 그게 그나마 이제 마진이 나와서. 비싸니까. 네. 걔가 50보다 비싸. 550 제일 싼 거보다 걔가 더 비싸요. 450이. TUF니까. 저가형을 만들긴 해야 되는 게 아예 없앨 수는 없고 만들긴 만드는데 고가형 라인업 위주로만 남기고 싶은 거야. 야, 너무 눈에 탁 띄네요. 왜? 의도가. 예. 네. 마진 먹어야 되니까. B550A가 11만원, 12만원인데, 450 보드가 11만원, 12만원이에요. 전세대께. 전세대가. 충실하게 만든 고급형 제품을 쓰고 싶은데, 싼 걸 쓰고 싶을 때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여전히 잘 팔리죠. 그러면 그 나머지 450은? 없어. 나머지 320은? 하나 남아있어요. A320MK. 없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도 320이 안 나와요. 아... 없어요. 아저스만 나와요 지금. 다른 회사들은 그러면은 어떤 모델?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320이 아예 없어요. 450도 없고요. 520 뭐 이런 것만. 520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10, 510 같은 것도 잘 안 만들어요. 그거는 저가형 라인업이 지금도 9만 원이에요. 그래도 걔를 사요. 어쨌든 CPU 때문에 써야 되니까. 싼 CPU를 꼽아서 거기다 꼽으면 전체 시스템 가격은 12세대보다 싸니까 그렇죠. 팔아야 되니까. 그걸 사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시스템 코스트 가격을 확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면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비싼 거예요. 보드가 9만 원에 CPU가 10만 원 넘어가니까. 네. 그리고 벌써 20만 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인 중론부터 이제 근본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 이제 대만이 문제다? 대만에서 독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독점이 가능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다른 제품들은, 다른 컴포넌트는 독점이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국가에서 생산하고 있고 그렇죠. 하나가 하고 싶어도 다른 데가 나는 팔 거야.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오는데 어쨌든 경쟁이 있으니까. 경쟁이 되니까. 네. 근데 여기는 경쟁이 안 돼. 다 대만에서만 네. 해. 니네도 적자고 나도 적자야. 그럼 우리가 가격을 올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 이건 너무나 뻔한 거잖아. 자기들끼리 만나서 저녁에 술 먹을 거 아니야. 그쵸 그쵸. CEO들끼리 만나겠죠. 안 봐도 미디어잖아.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나가 가격을 올리죠. 그게 아수스죠. 네. 아수스가 가격을 제일 먼저 올리죠. 네. 그럼 나머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체인텍이나 여기도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바이오스타도 자기들도 네. 안 좋아 상황이. 근데 얘네들이 가격 막 올리고 있어. 그럼 나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지. 내가 던져서 정말 많이 팔 수 있으면 해요. 근데 바이오스타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규모가 작다고요. 네. 어차피 내가 팔아봤자 팔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어요.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그 가격에 팔겠어요? 그냥 따라가지. 따라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구조인 거죠. 담합이 쉬울 수 있는 구조가 됐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모두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수요 감소가 있다 보니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고요. 그것도 맞고요. 어차피 올라가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다가 조금 더 올리는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올리고 쉽게 그 구조가 깨지지 않는 구조를 지금 가고 있는. 대본에도 안 나와 있는 건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건 뭐 편집될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이 회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아 정치적인 해석으로도? 대만 정부 입장에서 정말 독점을 만나서 합의하고 이런 건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가격 막 올리고 있어. 근데 내가 봐도 올리는 게 맞아. 그럼 내가 거기다가 야 니들 가격 올리지 마라고 얘기할 거야? 그렇죠. 그렇진 않아.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네. 어차피 내가 독점인데. 그리고 올라가면 내 경제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뭐라고 하겠어요. 네,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그렇죠. 그리고 명물이 너무 좋잖아. 원자재가 오르고 환율 오르고 걔네들도 환율 오르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걔네들도 보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만에서 중국에서 사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헤드쿼터가 대만에 있는 거지 생산은 중국에서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굳이 내가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정치적으로 뭔가 네. 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싸게 팔면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가격은 계속 올라왔어요. 네.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고 뭐 고가형이든 저가형이든 그렇지만 이제 그래픽카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가려져서 안 보였어요. 네. 그리고 고가형 제품만 올랐고 고가형 제품이 가격을 오른 것이 전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SSD나 메모리 같은 제품이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 그것이 전반적으로 가려서 안 보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다 거쳐지고 나니까 메인보드 가격 오른 게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환율도 올랐고 원자재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오르기 너무 쉬운 구조죠. 다른 부품은 다 만드는 국가와 회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메인보드는 모든 회사가 다 대만에 있고 네 개 회사가 사실상 이거를 정책을 세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고 있는 거죠.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독점 구조가 심각한 게 뭐냐면 독점이면 누가 진영이 들어가서 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핸드폰 3사 독점이었는데 깨지고 있죠. 그렇죠. 알뜰폰 때. 알뜰폰 때.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누가 나서 거기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 안전성에 대한 우리가 흔히 안전성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 노하우를 신규 진입 회사가 가지고 간다고요? 그럼 불가능해요. 월드와이드 수출까지 해가면서 그 월드와이드의 까다로운 이 한국 시장의 까다로운 소비자의 그 안전성을 중국에서 만족시켜준다고? 니즈를 만족시키는 게 그건 쉽지 않죠. 네, 지금 아수스 기가바이트 얘네들도 얼마나 허들떡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감안을 하면은 그 가격에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경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신규 진입이 어렵다. 예, 네, 신규 진입이 어려워요. 돈이 안 되잖아 메인보드가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다 그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점 구조가 깨지질 않는 거지. 그러네요.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 있으실까요? 그럼 이제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답이 없어요. 근데 그게 결론이에요. 이 구조가 유지가 되는 한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게 너무 확실해요. 저도 답은 없어요. 근데 그 회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 있어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뭐냐면 근데 결국에 그 본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시장이 PC시장이잖아. 네. 그대로 본인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되돌려받는다.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가격을 내려야죠. 가격을 올리려고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돼. 항상 뭐든지 더 많은 사람들 파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럼 모두가 망한다고요.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딱 그거예요. 지금 가격을 올리는 것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요즘 같은 이런 경기 불황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PC가 많이 안 팔린다고 하지만 그래서 유통사들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제일 싸게 파는 사람은 많이 팔아요. 저는 수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수요가 없어서 안 팔리는 게 아니고요. 너무 비싸니까 싼 것만 찾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싼 것만 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요를 맞춰줘야죠. 혁신을 통해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가격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네. 결론이? 본인들은 돌아갈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들한테.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인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